수정파문으로 불거진 일부 연예인들이 일탈이니 연예계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여자 인기 탤런트 황수정의 희로뽕 투약 사건에 이어 신세대 엽기 가수 싸이가 대마초 흡연으로 검거되면서 연예계가 온통 들끓고 있다. 특히 지고지순한 한국적 여인상의 전형으로 사랑받았던 황씨, 복잡한 섹스 애정 행각이 잇따라 언론에 폭로되면서 연예인들의 도덕 불감증이 또 한 번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있다. 인기 여자 연예인들의 스캔들 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마약과 섹스, 인기와 돈의 허상에 빠져 쾌락과 환각의 향연에 몸을 맡기는 일부 연예인들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룻밤 즐기게 해주면 10억 원 주겠다. 모 연예 매니지먼트의 한 간부는 3년 전 한 연예인 브로커로부터 귀가 솔깃해지는 제안을 받았다. 소속사의 특정 여자 탤런트를 데리고 나와 하룻밤을 즐길 수 있도록 주선하면 그 대가로 1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 재벌 그룹 관계자가 지목한 여성은 당시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던 미모의 톱 탤런트. 재벌사 측은 그 탤런트를 모텔로 데리고 나오면 그 자리에서 현금 2억 원과 외제차 키를 건네주고 나머지 돈은 계열사의 CF 모델로 캐스팅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매니저는 제안자가 누구나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기업 소속인데다 지불 조건도 매우 구체적이어서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거절했다. 이 매니저는 솔직히 그 브로커가 한찰 2억 원을 가지고 와서 제안했다면 수락했을지도 몰랐다. 돈 앞에서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털어놓았다. TV 연예인은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1순위 직종이다. 인기만 얻으면 CF나 영화 촬영으로 수억, 수십억 원을 쉽게 벌 수 있고 어디를 가든 고위 정치인 못지않은 VIP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빨리 가장 손쉽게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21세기형 직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연예계 위상의 전반적인 격상과 달리 아직 국내 연예계의 현실은 딴따라로 치부되던 예전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아직도 연예인들의 마약 복용 캐스팅과 관련된 금품과 성상납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성개방화 추세와 함께 연예인 과정 관계 인사, 연예인과 방송인들, 연예인들 간의 섹스 스캔들이나 오양의 비디오, 같은 몰카 비디오는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연예계 주변에서는 모여자 탤런트 열애설, XXX형 몰카 비디오 등과 같은 섹스 스캔들이 그칠 날이 없다. 실제로 청계천이나 세운상가의 비디오 암거래상들은 돈만 내면 톱 탤런트인 K양, C양, L양이 몰카 비디오를 구입해주겠다고 공공연히 떠들고 다닌다. 연예인들은 일반 대중들과 달리 지대한 관심과 주목을 받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여지가 많은 게 사실이다.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확인되지 않은 소문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런 소문이 단지 소문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전사회적인 충격을 몰고 온 이번 황수정과 싸이 검거도 예외가 아니다. 그칠 줄 모르는 섹스 스캔들과 마약 복용. 황수정은 본래 모 연예 기획사 사무여 직원 출신이었다. 당시 기획사 대표의 총애를 받았던 황 씨는 연예계에 대한 미련 때문에 이 회사를 그만두고 1995년 SBS 전문 MC 공채 1기에 응시에 합격, 방송가 입문에 성공했다. 황 씨는 2차 2개월 만에 아침 생방송 정보 프로그램인 출발 모닝와이드에 메인 MC로 발탁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현모양 처형의 한국적 마스크 덕에 연기자로 변신하게 된 황 씨는 지난해 MBC 드라마 허준으로 최절정의 인기를 구가하며 CF계 톱스타로 급부상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정치인, 재벌, 방송인, 동료 연예인과의 열애설이 꼬리표처럼 따라붙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이 희로뽕 투약하는 무분별한 애정 행각으로 결말을 맺었다. 시원스런 외모에 늘씬한 몸매, 여기에 연기력까지 갖춘 만능 엔터테이너로 인기를 끌었던 이태란 양도 지난달 매니저 안모 씨와 수년간 동거해온 것으로 드러나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줬다. 이 씨는 올해 초 네티즌들 사이에서 모방송국 PD와 차 안에서 은밀한 행위를 하다가 들켜 망신을 당했다는 내용이 퍼져 구설수에 올랐었다. 이 밖에 올 들어서만 탤런트 H양과 벤처사 대표와 연문설, 개그맨 주병진의 성폭행 사건, 제2양 일본 포르노 출연 등 연예인들의 섹스 스캔들이 수없이 터져나왔다. 연예인들의 섹스 스캔들과 함께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마약 복용이다.
연예인과 마약의 연결고리는 깊고 오래됐다. 1970년대 신중현, 이장희, 윤영주, 이수미, 김추자, 김세환, 이동원, 최은옥 등 통기타 가수들의 대마초 흡연 구속으로 시작된 연예계 마약 파문은 1980년대에는 가수 김수희, 이승철, 전인권, 김현식, 탤런트 홍예리, 염혜리, 영화배우 하나영, 김유리, 김부선 등 가수에서 탤런트와 영화배우로까지 확산됐다. 1990년대에는 탤런트 전세영, 이목경, 허윤정, 브이제이인 제키림, 가수 신해철, 현진영, 신성우, 조덕배, 김범룡, 배우 박중훈, 개그맨 신동엽 등이 대마초나 마약 복용으로 구속됐다. 지난해엔 가수 조정현, 영화배우 박세준, 에로배우 박미진 등이 같은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인기 강박관념이 마약 탐닉으로 이어져 전문가들은 연예인들이 마약을 탐닉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인기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를 첫손 꼽는다. 몸이 아무리 아프고 피곤해도 팬 앞에서는 항상 웃는 얼굴로 화려하게 좋은 모습만 보여줘야 하는 이중적인 생활을 장기간 하다 보면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마약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마약은 연예인들에겐 필요악이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한 연예인 관계자는 수많은 관중 앞에 서서 긴장한 채로 노래를 하거나 며칠 밤을 새는 야외 촬영을 끝내고 나면 몰려드는 엄청난 공허감과 스트레스를 견디기 힘들다며 사생활에서도 극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때문에 주변의 인식과 달리 연예인들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솔직히 약물이나 자극적인 섹스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약점을 노려 연예인들이 자주 찾는 단란주점이나 카페에서는 연예인의 접근에 약물을 팔거나 재계 인사와 연결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들이 자생하고 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계 스타들, 그들에게도 일반인과 똑같이 자신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부와 명성만큼이나 연예인들에겐 최소한의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들을 가장 동경하고 주시하는 대상이 다름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방송된 TV조선 대찬 인생에는 마약 파문 이후 황수정의 복귀에 대한 논란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다. 1994년 데뷔한 황수정은 1999년 MBC 드라마 준으로 스타 배우에 올라섰다. 하지만 2001년 11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 과정에서 유부남과의 스캔들이 추가로 드러나 곤욕을 치렀다. 이날 문화평론가 김갑수는 황수정이 몸을 가꾸며 재기를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다. 황수정의 바람은 연기로 복귀해서 좋은 배우로 남는 것이라고 근황을 전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연기자 황수정을 보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배우 윤문진 역시 황수정이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팬들의 배신감도 컸을 것이다.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황수정의 지나간 일을 용서한다면 좋은 배우 한 명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응원했다. 황수정 파문으로 불거진 일부